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범죄에 연루된 19살 미만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일컬어 소년범 재범률이라고 합니다. 창원지법에서 소년 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샬롬 청소년 회복센터. 청소년들이 선생님과 함께 비폭력에 대해 자유 토론을 합니다. 혹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좋잖아요. 여러 선생님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고 그 매일매일을 일기로 정리합니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절도나 폭력처럼 한순간 실수로 처벌을 받은 소년범들. 회복센터는 다시 일탈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이 최대 1년 동안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을 받으며 지낼 수 있는 대안가정으로 지난 2010년 경남 진해에 처음 생겼습니다. 놀고 싶고 그냥 하기 싫은 애들 있지만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때 학교 폭력 가해자였던 김모 씨도 회복센터의 도움으로 의젓한 대학생이 됐고 이제는 자그마한 꿈도 생겼습니다. 저도 계속 이런 쪽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애들을 돌보면서 제가 무엇보다 더 제가 애들 마음을 더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애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 재범률은 전국 평균 10%를 넘지만 창원지법의 재범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물론 스스로 원인을 찾아 극복할 수 있게 재판 중 상담 제도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된 겁니다.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상담 전문가에 의한 장기 상담, 보호력이 안 미치는 소년들을 위탁받은 청소년 회복센터의 세심한 보살핌, 검정고시 준비지원 및 국제금융고 입학 독려 등이 어우러진 성과로 보입니다. 6년 전 소년범 재범률 전국 최고 수준에서 최저로 탈바꿈한 창원지법. 비행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